네, 오늘은 그 VICI라는 리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VNQ라는 그 ETF 있죠? 가장 큰 이제 벵가드의 리츠 ETF인데, 뭐 저번에 제가 뭐 리얼티 인컴도 말씀드렸지만 VICI가 13번째로 편입돼 있는 대형 리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VICI 이 회사 소개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뭐 여기 팔라조하고 이제 베네시안이 보이죠. 예, 대표적인 카지노 호텔 위주로 편입하는 그런 그 부동산 리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뭐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업력이 그렇게 오래된 리츠는 아닌데 굉장히 빠르게 지금 자산을 계속 매입하면서 커지고 있는 그런 리츠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편입되어 있는 자산이 지금 이제 카지노 호텔 54개가 지금 편입이 되어 있고요. 뭐 위에서부터 보시면 뭐 시저스라든지 MGM, 그다음에 베네시아, 하드락 이런 뭐 대표적인 그 카지노 호텔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00% 트리플렛 리스. 그러니까 트리플넷이라는 거는 뭐 임차인이 세금과 뭐 보험료 이런 거다 내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들한테 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받는 그런 형태 100%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회사 개런티가 91%. 예. 그래서 혹시나 뭐 호텔이 좀안 좋아졌을 때도 모회사한테 임대료를 받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그 안정성이 구비가 돼 있다. 그리고 렌트를 내는 회사에 76%가 이제 S&P 500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임차인이다. 그래서 임차인의 신용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이제 VICI 이그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리어 투 엔트리.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카지노 호텔이란 거를 아무 데서나 지을 수가 없죠. 예. 그 지역사회의 인허가나 이런 게 필요하고요. 카지노 호텔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자본이 투여가 될까요? 굉장히 많은 자본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쉽게 뭐 이렇게 진입할 수가 없죠. 이 카지노 호텔이라는 이 산업 자체가. 또 뭡니까? 이그 브랜드가 있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하드록이든 뭐 베네시안이든 이런 유명한 카지노 브랜드 호텔이 있는데, 아무나 이 브랜드에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다 노하우가 있는 산업인데 쉽게 접근할 수가 없고 또 자본을 쉽게 모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그죠? 그래서 이런 호텔 자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진입 장벽이 있는 큰 자산이다. 이걸 이제 트로피 에셋이라고 하죠. 그래서 트로피 에셋 위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큰 진입 장벽이 되는 거죠. 예, 한국의 뭐그 강남이 왜 가장 그 비싼 땅입니까? 예, 진입 장벽이 있는 거죠. 아무나 그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은 한국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부동산에서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은 가장 큰, 제가 볼땐 혜택이다, 가장 큰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이 리스 텀, 그러니까 임대 계약이 평균이 42년 정도 됩니다. 예.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보시면 뭐 시저스 32, MGM 51 이렇게 해서 평균이 지금 41.8이에요. 예. 그러니까 임대 계약이 40년이 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혹시나 임차인이 나갔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못 받을 리스크가 가장 힘든 거죠. 부동산 예, 이 임대업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임차인이 갑자기 나가서 더 이상 임차인이 없는 리스크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임대 기간이 지금 40년이 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큰 장점은 이건 것 같아요. CPI 프로텍션 렌트롤.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이잖아요. 예. 이 물가 상승만큼 렌트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CPI에 연동돼서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해서 임대료를 책정해서 받는 게 96%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그 물가 상승이 되면은 임대료는 더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임대료는 더 늘어날 수 있다. CPI가 늘어나도. 그래서 지금같이 지금 물가에 대한 가장 그 두려움이 있는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그 물가 상승을 헤지할 수 있는 그런 또 자산이지 않을까. 예, 이게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거 미국 전역에 이런 호텔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가장 많은 데가 라스베가스가 되겠죠. 예, 그래서 캐나다에 또 일부 있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 SLC 미국의 라스베가스 그리고 동부 캐나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뭐 가장 큰 이제 트로피 에셋. 그러니까 트로피 에셋이라는 건 말하자면 뭐 그냥 럭셔리라는 얘기죠. 예, 그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자산. 그러니까 뭐 트로피 뭐 그냥 주거가 트로피 에셋이 될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뭐 멋지게 좀 펜트하우스 뭐 이런 거 이제 이뭐 일반적인 업계 용어입니다. 이제 트로피 에셋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트로피 에셋 위주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사실 이 카지노 호텔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소스 오브 인컴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호텔 룸도 있고 그다음에 게이밍 스페이스, 그다음에 미팅 컨벤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푸드도 있고요. 뭐 여기 이제 엔터테인먼트도 있죠. 뭐 카지노 호텔 가 보면 뭐 멋진 공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리테일 아울렛도 있고. 그래서 호텔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호텔 안에 있는 인프라에서 다양하게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수익이 이제 결국은 이 임대료로 내는 거고 임대료 배당 재원이 된다.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장점은 아무나 시저스 팔레스나 베네시안 MGM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런 진입 장벽이 높은 트로피 에셋. 뭐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그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는데 옆에 CU 누구나 들어올 수 있죠. 뭐 CU 하나 내는데 뭐큰 돈이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CU가 딱 들어옴으로 인해서 매출은 확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트로피 에셋 자체가 굉장히 좀 그런 측면에서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부동산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번에 말씀드린 리얼티 인컴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니까요. 마켓캡이 지금 31빌리언이고 리얼티 인컴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리얼티 인컴보다는 작지만 굉장히 그래도 큰 리츠 중에 하나다. VNQ 그 ETF에 그열몇 번째로 들어가 있는 리츠가 되겠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리턴을 보면은 토탈 리턴으로 봐야겠죠. 토탈 리턴은 배당 수익을 재투자한 리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정도 토탈 리턴 비교하면 VICI가 71.9%, 그다음에 리얼티 인컴이 2.4%,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 이런 형태로 특히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여행이 지금 많이 이제 활성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배당금 이런 측면이라든지 이 트로피 에셋의 가치를 보는 관점 이런 걸 봤을 때는 VICI가 지금 투자자들한테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또 디비던드를 보면요. 지금 리얼티 인컴이 이제 5.6%, 그 12개월 12 트레일링 먼스 12개월 과거 배당으로 보면은 5.6이고요. VICI가 5.17. 그래서 리얼티 인컴이 좀더 많이 주고 있고요. 근데 4년 평균으로 보면은 VICI가 4.9로 4.4인 리얼티 인컴보다는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배당 주기는 이제 분기 배당이 되겠고요. 예. 예, 그래서 VICI를 잠시 살펴봤는데 결국은 저는 가장 큰 장점은 뭐 42년의 긴 임차 기간, 그 다음에 그 CPI 연동, 소비자 물가와 연동된 임대료. 이것도 좋지만 이 에셋 자체가 대체 불가능한 에셋, 예,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에셋. 예, 요게 가장 큰 장점이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건 뭡니까? 결국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혹시 이 리츠에서 구성돼 있는 리츠 중에 호텔을 팔더라도 좋은 값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괜찮은 리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끔 리츠에 대해서도 모니터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